먼저 첫번의 히로타 미즈토 선수입니다. 171cm에 69kg 180cm 69.8kg 아우키 신야. 자, 이어서 이번에 또 타이즈 바꿔왔네요. 네. 홍코너의 아우키 신야 선수입니다. 180cm에 69.8kg 신장차가 9cm가 납니다. 네. 아, 진짜 기대가 되는 대결인데요, 양 선수. 오른쪽 어깨에 불독 문신이 있군요. 네. 미스토. 이 히로타 미스토도 세 번 선수 생활 통산 세 번 졌는데 서미션 패나 KO 패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왼손잡이 자세 아웃기시냐. 그라운드로 분명히 끌고 들어갈 텐데요, 히로타를. 아, 자, 세트시고, 자, 싱글을 잡았는데요. 일단 스프로 버텨냅니다만, 자, 들어 올리는데 성공. 자, 안면에 펀치 히로타 뽑았습니다, 미지토. 겨드랑이 파면서 방어해내는 히로타 미지토 하지만 아웃기시냐는 레슬러의 테이크다운과는 달리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바싹 붙어서 말이죠. 네. 전 테이크다운과 남아있는 다리까지 끌어당기면서 네. 주저앉힙니다. 자, 그리고 먹고 들어갑니다, 하체부터. 야금야금 끌어당기면서 잠식해 들어가죠. 팀 동료인 기타오카 사토루가, 선배인 기타오카 사토루가 파워풀한 테이크다운을, 이 레슬링식 테이크다운을 갖고 있다면 아웃키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아, 그런 점수를 갖고 있거든요. 자, 팔을, 오른팔, 미즈토의 오른팔을 등 뒤로 해서 낚아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는 네. 아웃키시냐, 아웃키시죠. 오, 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 파운딩. 자, 왼팔 풀려났습니다만 오른팔은 아직도 묶여있는 히로타. 아웃키는 마운트에서도 기술이 많죠. 마운트에서의 공부 플라타, 후초크, 또 빌로틴도 상당히 잘 구사를 하고요, 마운트에서. 일반 MMA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이거 오른팔을 아예 한 팔 빼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히로타 선수. 아, 네, 파운딩. 아, 초반 분위기는 완전히 아웃키. 이 처음에 한 번의 태클 시도에 코너에서 거의 꼼짝마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을 기무라처럼 네. 위로 올리고 나오는데요. 자, 캐치타임 벌써 나옵니다.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귀신이야 대단합니다. 아, 다리 가드로 홀딩을 해줬고요. 뒤쪽으로, 아, 너무 많이 나왔죠. 레프리 경기 중단시킵니다. 팔구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홉 귀신이야. 기술을 완벽하게 시연을 해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런 매너는 뭐 그리 좋지 않은데요. 아, 통증이 상당히 심했을 텐데요. 자, 충격적인 서브미션 시연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른 서브미션을 보여주고 마는군요.